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에반 윌리엄스 버터린 본드입니다. 이 녀석 제가 열심히 마셨습니다. 에반 윌리엄스 버터린 본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12주년 이게 12년 숙성이 아닙니다.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에반 윌리엄스는 이 버트린 본드, 버트린 본드가 두 가지예요. 녹색 병이 있고, 녹색 라벨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레드 라벨이 있는데 레드 라벨 이 애니버서리 이게 12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이마트 12주년 트레이더스 12주년 기념으로 이제 발행된 3만 병 한정판인데 그 녹색 병이랑 맛이 조금 달라요. 조금 다른데 저는 약간 요 녀석이 좀 더 마시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녀석을 먼저 리뷰합니다. 리뷰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녀석은 처음 개봉해서 좀 맛있게 먹으려고 제가 이제 에어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좀 먹은 케이스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양이 좀 줄어 있죠. 1리터긴 한데 참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. 맛있게 먹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 정도 되다 보면 이제 얘가 맛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잖아요. 그럼 이제 에어링을 해서 좋은 술이 있고 에어링을 하면 좀 별로인 술이 있는데 뭐 에어링 에어레이션이라고 하죠. 근데 에어레이션을 하면 에반 윌리엄스는 좀 맛이 없어요. 맛이 없는 게 두 잔 정도 따서 먹고 이제 놔뒀다가 두 번째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반대로 이제 이 에반 윌리엄스 블랙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니트로 맛이 거북할 정도로 처음에 딱 뽕따 했을 때는 진짜 별로였고 에어레이션을 해 가면 갈수록 얘는 그냥 가볍게 그냥 니트로 그냥 한 잔만 먹자 했을 때 점점점점 얘는 좋아지는 반면에 얘는 점점점점 이제 힘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힘이 빠지는 현상이 좀 많이 힘이 좀 빨리 많이 빠집니다. 생각보다.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빠져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기 좀 1리터긴 하지만 좀 빨리 마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. 제가 이제 또 한번 마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이렇게 안 떠져. 이 에반 윌리엄스 보트린 본드 같은 경우는 에반 윌리엄스 이마트 트레이더 12주전 보트린 본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이 굉장히 좀 쉽게 법원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향도 맡아보면 지금 이제 에어레이션이 잘 돼서 이제 아세톤 향도 거의 다 많이 날라갔고 지금 좋은 향기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우디향이 엄청 강해졌거든요. 이제 그 아세톤 향보다는 우디향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아세톤 향보다는 우디함이 좀 많이 남았어요. 많이 남은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피니쉬로 이제 아세톤이 조금 따라오는 그 정도의 이도징이 좀 되는데 마셔보면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져갖고 역시나 옥수수의 이 풍미라든가 버번 튀기의 이 바닐라 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. 잘 살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가벼워졌어요. 이게 당연히 이 에어레이션이 길게 돼서 요 정도 많이 양이 줄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쉐리 위스키들은 좀 안 그러거든요. 쉐리 위스키에서도 물론 에어레이션이 길게 되면 이 맛이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쉐리 캐스크 피니쉬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빠지죠. 아니면 좀 특이하게 초반에 맛있는 것들은 뭐 달모어라든가 그런 녀석들이 좀 초반에서 병이 한 중간 정도까지 갈 때 조금 맛있다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 걔는 힘이 급격하게 빠져요. 그래서 달모어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남았을 때 저는 그냥 아예 바이알에 나눠 담거든요. 근데 얘도 좀 비슷합니다. 얘도 중간 정도부터는 약간 뭐라 그럴까 힘이 급격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물론 제가 요만큼 남겨서 마시면서 지금 뭐 힘이 빨리 빠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마셨을 때 에반 윌리엄스 버트린 본드 같은 경우는 리뷰할 때 그 부분을 꼭 이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
보시면 100프루프, 얘는 100프루프예요. 100프루프 50도.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써있죠. 그러면은 뭐 최소한 뭐 4년 이상 숙성이겠죠. 4년 이상 숙성이고, 지금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. 얘는 진짜 마시기도 정말 편하고 맛도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엄청 많이 먹었는데, 이 뭐라 그럴까, 이 버번을 입문하기에 좋냐라고 물어보시면, 예, 버번을 입문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우리가 좀 많이 먹는 와일드터키랑 좀 비교해 보면, 얘는 그래도 가격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회원들 같은 경우는 3만 8,9천원에 살 수 있을 거고, 우리 같은 경우는 회원이 아니니까 4만 3천원에 산단 말이에요. 4만 3천원에 1리터면 엄청 좋거든요. 최근에 얼마 전에 먹었던 뭐 와일드터키 101 같은 경우도 1리터에 5만 제가 한 6천원 정도 샀는데, 걔도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팔죠. 근데 걔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결에 있는, 좀 얘는 약간 산뜻한 버번이고, 와일드터키는 제가 오히려 숙성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맛있게 느낀 케이스라서 좀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, 와일드터키랑은. 근데 뭐 버번은 어차피 이 뻔하거든요. 이 뻔하다는 거는 뭐냐면, 이 피니시에서 오는 그 아세톤, 아 미세한 아세톤. 근데 얘는 그 아세톤 향이 생각보다 좀 노징에서부터 팔렛까지도 빨리 빠졌고, 그리고 얘는 우디함이 그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우디함과 이 뭐라 그럴까, 이 전반적으로 이 에반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우디향, 바닐라향, 그리고 시나몬의 피니시, 시나몬과 이 뭐라 그럴까, 시나몬과 아세톤의 절묘하게 잘 이 버무려진 그런 피니시가 일품이거든요, 얘는.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변해가고, 와일드터키 같은 경우는 피니시가 아세톤으로 계속 남습니다. 오래 길게 쫙 빼주는 그런 형태인데, 그래서 마시기도 좀 이게 우리 같은 위린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술을 좀 많이 마셔서, 다양하게 마셔서 이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데, 얘 같은 경우는 경험치 쌓기에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무엇보다 1리터라는 대용량, 그리고 43,000원, 이마트 트레이더스 회원들은 뭐 39,000원, 38,000원에 사시겠지만, 우리는 싸게 1리터를 구할 수 있고,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길게 안 해도 초반부터 맛이 굉장히 잘 살아난다는 점이 에반 윌리엄스 보틀인 본드의 이 특징 같습니다. 이 보틀인 본드의 규격 자체도 한 개의 이제 증류소 업자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재배를 해서 본인들이 증류를 또 해야 되고, 그리고 병입 도수가 100프루프, 무조건 100프루프가 돼야 되죠.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어서 맛이 보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규격이거든요, 보틀인 본드 자체가. 그래서 좀 믿고 마셔도 좀 되지 않나, 뭐 낚이지 않는 뭐 그 정도의 술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저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안주와 그리고 식탁에서 이 보틀인 본드, 에반 윌리엄스 보틀인 본드를 많이 마셨는데요, 다 잘 어울리더라고. 뭐 해산물이랑도 먹어봤고, 그리고 피자, 특히 피자랑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. 피자랑은 좀 많이 먹어서, 이 피자 먹을 때 혼자 이제 혼밥 피자, 햄버거 이런 것들이랑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. 뭐 미국 술이라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, 그런 녀석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, 그리고 해산물 같은 녀석들과, 그리고 뭐 고기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. 굉장히 좀 맛있게 먹어서 좀 소비자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아직도 3만 병이 다 팔리진 않아서 이 녀석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얘 정말 괜찮습니다. 얘 괜찮아서 좀 여러분들이 아직 마셔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빠르게 구입하셔서, 에반 윌리엄스 보틀인 본드 한번 행복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. 얘 보시면 레그 보이시죠? 쫙 되잖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레그 보면 레그가 이렇게 쫙 하듯이 굉장히 이 질감도 그렇고 바디감도 꽤나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얘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와일드터키랑 진짜 약간 같은 버번인데도 결이 좀 다른 그 느낌. 그래서 얘랑 와일드터키랑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,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냥 하이볼 정도로 쉽게
하이볼 정도로 마셔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에반 윌리엄스 바트린 본드는 꼭 빠르게 자주 마셔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에어레이션보다 브리딩을 좀 오래 해서 마시는 것보다 가격이 괜찮은 만큼 편하게 즐겨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. 막 따고 한 일주일? 한두 잔 먹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부터가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중간까지 갈 때까지가 제일 맛있으니까 그 타이밍, 황금 타이밍 때 제일 많이 마셔주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기왕이면 이런 버번잔도 하나 구입하셔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. 에반 윌리엄스 바트린 본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12주년 기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